지난 2021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수집한 문화재와 예술품 등 2만여 점이 국가에 기증됐는데요. 지난해 광주와 부산, 올해 울산과 대구에 이어 대전에서도 순회전을 통해 50점이 공개됩니다. 충청권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오는 9월까지 사전 예매가 대부분 동났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강암에 새긴 불상처럼 거친 질감에 단순한 선이 강조된 노인의 모습. 고무신을 신은 채 아기를 업은 소녀도 가장 한국적이고 독창적인 작가로 평가받는 박수근의 대표작입니다. 구운 흙을 뜻하는 테라코타를 사랑한 작가 권진규가 만든 여인 흉상은 시간을 초월한 듯 무표정한 반면 경쾌한 색채로 순수하고 동화적인 세계를 그린 장옥진 화백의 작품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근현대 미술의 역사를 꿰뚫어볼 수 있는 주요 미술품들로 고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21년 기증한 작품 가운데 50점이 순회전을 통해 대전에서 선보입니다. 당대의 명품들을 모았기 때문에 한 작품 한 점 한 점에 관한 어떤 그 이 가치라고 할 거, 예술적 가치, 경제적 가치,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여기에 김한길을 비롯해 담배갑 속 은종이의 작품을 그린 이중섭 등 근현대 미술 거장 5명의 수작도 더해졌습니다. 시대 수집가의 안목을 보고픈 관람객들로 첫날부터 긴 대기줄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그 서울에서 전시했을 때는 예약을 못해서 못 갔었는데 그래서 좀 아쉬웠다가 대전에서 다시 전시를 한다고 해서 기대한 만큼 뭐 그다음에 이름으로만 알았던 그런 작가들 작품이나 그다음에 책에서만 봤던 작품들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았고 혼잡을 막기 위해 시간대별로 최대 100명씩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한데 이미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모두 매진된 상태입니다. 미술관 측은 예매 취소분이 생기면 현장에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건희 컬렉션은 하반기 충북 청주에 이어 내년에는 충남에서도 차례로 선보이고 이후 미국 등 해외 전시도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